KBS 콘서트 실황음악과 함께하는 소소하고 심도 있는 음악 감상실 소심음감 제129화. 오늘은 첼리스트 박고은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하우스 콘서트에서는 앙상블로 오랫동안 만나온 첼리스트인데요. 그녀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소심음감에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소심은감의 강선혜, 흥진이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소심은감에도 아름다운 첼리스트 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첼리스트 박고은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긴장되시죠? 네, 긴장 엄청 많이 되고요. 제가 항상 구독하던 이 소심은감에 떨리는 연주자들이 앉은 이 자리가 진짜 떨린다는 거를 지금 새삼? 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냥 방금 전에 저희 대화 나눴던 것처럼 편하게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모르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런가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냥 연주하러 오시면 인사만 그냥 간단히 나누고 말았는데, 직접 오늘 이렇게 소심은감을 위해서 오셨을 때 일단 처음으로 놀란 게 목소리가 엄청 작으시구나. 목소리 작아요. 네. 크게 낼게요 오늘. 조금. 그러니까 소심한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친해지면 목소리 커져요. 커져요. 네. 근데 친한 동료분들을 보니까 좀 그러실 것 같기는 네. 해요. 그 얘기 나중에. 네, 네. 나중에.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도 점점 크레센도가 되셨으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바람을. 지금은 살짝 딱 방송 슛 들어가니까 아까보다 더 작아지셨는데 목소리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크게 얘기할게요.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박고은 씨에게 응원의 기합 많이 넣어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하신 것들 또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공연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공연 예술계가 다 지금 뭐 얼어붙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어떻게 요즘에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지. 진짜 말 그대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공연도 있었고 네. 원하던 공연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취소되고 그 다음에 살짝 귀찮은 것도 있었는데 취소되고. 아, 그건 좀 좋네요. 그러네요.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카코는 아니죠. 네. 지치. 아우. 말을 막 거듭네. 벌써부터 이렇게 곤란한 질문. 사실 4월 20일에 그 첼로 시리즈의 일환으로 저희가 섭외를 드렸는데 네. 어제 저희가 네네. 아무래도 4월달 공연은 안 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하반기에 다시 날짜를 네. 잡아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출연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세 분의 여성 첼리스트로 첼로 시리즈를 기획해서 섭외 드린 거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일단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네. 사실이에요? 저 사실은 혼자서 하우스 콘서트를 꾸며본 적은 없어서 네. 네. 제가 사실은 속으로는 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처음엔 사실 너무 좋았죠. 아 인제 불러주시는 거 좋았는데 두 번째로는 아 제가 제 동료들도 그렇고 하우스 콘서트를 꾸미는 걸 보면 아, 정말 대단하게들 하고 너무나 감명받고 가는 연주가 많았어요. 항상. 네. 그래서 그걸 못지않게 저도 해야 하는데 라는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서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 무슨 곡을 해야 하냐 좀 남들이 안 했던 특별한 곡 첼로 시리즈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구태의연했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거 말고 조금 안 했던 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제 스스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된 거죠. 네.
프로그램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단은 제가 연주를 하우스 콘서트에서 항상 했던 것이 실내악이었고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하는 걸 좀 항상 좋아해서 실내악을 2부에 꾸미고 그다음에 1부는 제 혼자 저 혼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었는데 좀 뭔가 제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저 혼자. 네. 그래서 뭐 솔로 스윗을 할까 뭐 이것저것 걱정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또 친한 동생이 언니 이거 해봐 어때 하면서 몇 개 이렇게 현대음악에 현대곡에 너무 난해하지 않은 것들을 몇 가지 추천을 해줘서 그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할까 하고 그때 한번 문자 드릴 때 제가 요거와 요거와 고민 중이에요. 아주 난해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아는 걸 할 것인가 그 참 고민이 많았어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네. 프로그램 정하시는데 아무래도 학원에서의 첫 독주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음악의 매니아 사람들도 많이 와서 봐주시고 하는 거여서 조금 이렇게 저만의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음악의 표현이라든가 소리 같은 거 조금 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그런 곡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못하게 되는 거고 이제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곡은 꼭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기대됩니다. 아니, 꼭 부담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공명을 얘기를 안 해주셔. 공명은 제가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요. 비밀로? 지금 한 두 가지를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곡 하시는지는 하반기에 확인하는 걸로. 네. 그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서 뭐 저희가 앙상블로 많이 만났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첫 만남을 떠올려봤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났지? 하고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2016년 2월이더라고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던 하우스 콘서트인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주가 이런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놓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그 회사에서 단체로 공연을 보러 와서 그냥 일반 관객들은 저희가 안 받고 기억나요. 그렇게 했었던 공연이에요. 그, 신입사원들이 막 기억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팀의 연주팀을 섭외를 했었고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지윤 씨,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씨, 비올리스트 이안나 씨, 그리고 첼리스트 박고은 씨가 함께 했었던 스트링 트리오였었거든요. 네, 세 분이 친하다는 거는 저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워낙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뵙기는 그날 처음 뵀었던 거고 그날 하우스 콘서트를 혹시 처음 오셨던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원래 알고 계셨는지 하우스 콘서트에 대한 첫 인상, 박창수 선생님에 대한 첫 인상 이런 거 궁금하다. 저희는 그런 게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네. 연주를 처음 한 거고 그때 하우스 콘서트에 갔던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왔던 거였고 근데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콘서트가 있다. 바닥에 앉아서 본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었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국에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연주를 근데 외국에서는 정말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연주를 뭐 교회나 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는 슬슬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들어왔구나. 저는 이제 처음 인상은 그랬어요. 그리고선 이 연주를 할 땐 몰랐는데 연주를 하지 않고 관객으로 왔을 때는 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이런 허리 아파서 이런 느낌? 근데 연주할 때는 전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그 리허설 저희 사전 리허설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래서 전 항상 재밌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같이 하는 동료들 때문에라도 네. 항상 재밌고 신나게 하고 갔던 기억이에요. 항상. 항상 즐겁게 하고 네. 가셨던 것 같은 기억이 네. 나요. 네, 동료분들이 항상 친한 분들이랑 네. 많이 하셨어서 하우스 콘서트. 맞아요. 네. 그럼 박창수 선생님의 첫 인사. 절대로 그냥 안 보내. 다음 질문. 저 제 친구 중에 피아노 하는 친구가 제 저의 절친 중에 네. 그러니까 뭐 예중부터 친한 아, 친구 네, 네. 심지어 진짜 옆번호 저 1학년 1랑 딱 만났는데 옆번호 친구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친구거든요. 네, 네.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하신 적, 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 계신다고. 그래서 어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뵀죠. 그 저 연주 와서 네, 네. 네. 처음 뵀는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구나를 거기서 알았는 거죠. 아, 그 선생님.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첼로를 배웠던 선생님이랑 동기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얘기는 듣고 있었죠. 조금 친근한 이미지셨겠네요. 그럼. 네, 그렇게 계속 막 듣기도 네, 했고 그렇게 막 낯설거나 그렇지 전혀 안 왔어요. 그 오늘 오셔서 인사 나누셨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마치 되게 근데 사실 많이 만나는. 네, 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네, 처음 뵀을 때 인사할 때는 아 선생님 잘못한 건 없는데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처음에 대부분 그러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나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인사를 저 아까 안 했나? 이런 생각. 되게 이상하게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시는 광경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 다들 한결같이 손을 앞에 이렇게 뭔가 뭐, 잘못한 것처럼 저희가 그 사진을 많이 찍어놓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되게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 이렇게 3년 된 선생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오래 걸리는구나. 잘 질문했어요. 네, 잘 질문했네요. 진짜 네. 네, 질문하기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양상물로 많이 무대를 서셨지만 또 하나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저희가 7월마다 하는 그 페스티벌에 한번 참여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페스티벌은 저희가 섭외해서 진행하는 공연들도 있지만 연주자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공연을 만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이제 그걸 통해서 공연하는 걸로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보니까 17년도에 클라리네티스트 장종선 씨와 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씨와 함께 연습실에서 네네네 맞아요 네, 하셨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 제 연습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공식 명칭에 장소가 박고은의 연습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종선 씨가 예, 아마 예, 리드에서 예, 예, 했던 예, 것 같고 예. 항상 뭐가 그때 항상 저희는 그 앙상블 하고 있던 멤버들이니까 그 항상 뭐가 생기면 아 누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그래. 근데 저는 사실 누가 제의를 저랑 친한 친구들이 제의하면 저는 의심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니 뭐 솔직히 뭐 개런티가 얼마니 뭐 리허설이 몇 번이야 그거 안 물어봐요. 그냥 어 알았어 나 그날은 시간 돼 할게 약간 그러신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당시만 해도 저희랑 그렇게 친밀도가 높지 않을 당시였고 직접 저희가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그냥 동료가 하자고 해도 사실 좀 흔쾌히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연습실까지 내주시면서 네. 한 모습을 보고 아 굉장히 동료들을 믿고 네. 예, 함께 하자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는 네, 네. 그런 성격이구나 그런 걸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믿는 친구들은 딱 거기 믿는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럼 날짜가 되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되는 성격이에요. 약간 의리도 있어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의리요? 네, 의리 있어요.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떤 분들이랑 자주 하시는지. 그럼 그런 분들은 믿는 분들이라는 걸 저희가 딱 보증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 네.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씨, 비올리스트 이한나 씨랑 저희가 느끼기에는 특히 아끼고 그쵸? 친한 음악 동료들이라고 좀 느껴져요. 그쵸? 네, 그분들이랑은 앙상블에서 만나신 건가요? 올림푸스? 그렇죠. 네. 네, 올림푸스 앙상블 때 만나긴 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씨는 김지윤 씨의 친 언니가 저랑 절친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윤 씨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죠. 저도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기가 있었어요. 아, 너무 예쁜 아기가.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쁜 아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알고 지냈던 사이이고 이제 이한나 씨는 올림푸스 앙상블 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는 저한테는 제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잘...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이 뭐 음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되게 많이 의지도 되고 네. 되게 어른스럽고 저보다 어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요, 둘 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그 분들을 보면은 뭐 좀 적극적이다, 그쵸. 뭐 활발하다 이런 표현들이 떠오르는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구은 씨를 오늘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좀 있으신 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성향이 조금 다른 이 세 분인데 잘 그런 성향이 잘 맞으시는 거죠? 잘 섞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두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저는. 아, 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앙상블을 하는데 많이 이끌어줬어요 저를 네. 네.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두 분이서 그리고 뭐 그 앙상블을 했던 모든 뭐 장정선 씨도 있고 뭐 피아노 박진우 씨도 있고 원체 지금도 너무 서로 다 연락 자주 하고 무슨 뭐 대소사가 있어도 연락해주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가족 같은 다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나면 괜찮은데 네. 친해지기까지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네, 네. 별것도 아니면서 괜히 제가 그래가지고 성격상 그런데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나니까 그때 비올리스트 이현나 씨가 하는 얘기 언니 친해지니까 다 똑같아. 나랑 똑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상 그러니까 보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서로.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걸 다 두 분이 갖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죠. 너무 편하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조화롭겠네요. 앙상블 할 때 특히 또. 예, 예. 그래서 또 같이 자주 하시는 거기도 하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그 두 분도 언니한테 굉장히 의지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학콘에서 이제 앙상블로 많이 만났는데 저희 박상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늘 궁금하셨대요. 솔로일 때는 어떤 소리를 가졌을지 앙상블로 내는 또 첼로의 소리와 또 박고은의 솔리스트로서의 또 첼로 소리는 어떻게 다르지 궁금하셨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박고은 씨 한번 그 섭외하라는 얘기를 작년 초부터 계속 저희 그 하우스 콘서트 그 사무실 벽면에 맨날 포스트잇 붙여놓는 게 있어요. 후보 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항상 박고은 항상 있었는데 날짜가 계속 좀 안 맞아가지고 원래 했으면 더 이르게 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모시게 된 건데 그 실내악을 워낙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궁금점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보다 실내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누구나 실내악의 애정은 누구나 많잖아요. 어떤 면이 또 내가 더 실내악을 좋아하게 되는 면인지
그리고 솔리스트로는 또 나는 어떤 솔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2011년에 제가 귀국을 하고 첫 귀국 독재를 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앙상블도 하고 독주회도 계속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만나게 되면서 앙상블의 연주 빈도수가 많아지고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배워왔던 실내악, 그러니까 원체 어릴 때부터 실내악을 하고 뭐 오케스트라 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성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뭐 혼자 한 시간을 꾸려가는 것도 저도 이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뭐 앙상블로 한 시간을 꾸려라 그러면 더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더 막 신나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앙상블을 할 때는 근데 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어쨌든 뭐 솔로 악기 지금 첼로 솔로 악기지만 바이올린이 항상 더 화려하잖아요. 저는 받쳐주고 내가 나올 때 나오고 빠질 때 빠지고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성격도 네. 중요할 거예요. 정말 에이.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더 마음 맞는 친구들을 신뢰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네. 더 신뢰하게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솔로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제 소리가 어떻다고 말하기가 저도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혹은 뭐 어떤 소리를 가진 솔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악기를 하고 뭐 연주를 할 때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제 소리를 제 연주를 보고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네. 예, 그 소리를 여러 다양한 건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슴을 울리고 그 사람들이 듣고 와서 아까 가슴을 울렸구나 이런 첼리스트가 됐으면 하는 항상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어디서 하셨던 것 같은데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되게 좋으셨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그럴까 그런 소리를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소리를 더 찾고 있어요. 제가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얼굴처럼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막 얼굴이 세지 않고 이름처럼 그런 소리를 내는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항상 이름처럼 고운 소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저희도 빨리 듣고 싶네요. 네. 네. 아, 그 실내악을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즐겁다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른 연주자들이랑 같이 연주하실 때 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있을까요? 신경 쓰는 부분이요? 네. 항상 제가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는 아 내가 피해주지 않아야 할 텐데 피해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잘 조화롭게 네. 받쳐줘야 될 네. 텐데. 나올 때도 더 나와줬으면 하고 네. 제 스스로가. 근데 저희 이렇게 막 같이 하면 탁탁 얘기를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저한테 어려워서 말 못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탁 언니 얘기를 탁탁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러려면 항상 더 실력을 쌓아야 하겠죠. 결론은 네, 결론은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아니 뭐 계속 실력 얘기를 해서 네. 그런데 뭐 어느 악기나 다 동등하게 다
비중이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다 중요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또 실내악인데 아무래도 첼로는 저음 악기다 보니까 네. 제일 밑에서 베이스를 받쳐주는 악기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그렇게 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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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또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 동안 거의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음악을 한 곡을 듣고요. 그리고 박고은 씨의 첼로는 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유학 시기에 뭐 이런 얘기들 네. 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악은요. 박고은 씨와 저희가 첫 만났던 처음 하우스 콘서트 네. 2016년 2월 3일에 있었던 제477회 하우스 콘서트 실황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그리고 비올리스트 이안나 씨와 함께 했었던 현악 트리오고요. 네, 도우나니의 세레나데 작품 10 5악장 피날레 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우나니의 세레나데 작품 15악장 피날레 론도, 바이올린의 김지윤, 비올라의 이한나, 첼로의 박고은의 연주였습니다. 저희가 음악 듣기 전에 이제 조금 몸풀기로 몸풀기 맞았나요? 몸풀기를 좀 길게 했죠? 네. 몸풀기로 이제 하우스 콘서트에서 만났던 박고은 씨에 대한 이야기, 또 박고은 씨가 받았던 하우스 콘서트에 대한 첫 인상,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들을 해보고 싶어요. 뭐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악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수많은 악기 중에서 첼로를 선택하게 됐는지 뭐 이런 계기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늘 사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계획을 하신 거더라고요. 아, 그러신 거예요?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요즘은요. 유행하는. 어릴 때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지금도 첼로 한 거 후회는 안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악기는 저렇게 잘은 못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윤이라는 걸 보거나 뭐 한나 씨 하는 거 보거나 하면 첼로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저한테 맞는 악기라고는 너무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릴 때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악기를 시키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나 봐요. 이 뭐 시창청음도 데리고 가고 애기 때 있잖아요. 완전 애기 때. 뭐 음악 있는데 데리고 가고 뭐 클래식 집에서 항상 틀어놓으시고 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시키려면 또 몸도 유연해야 된다고 무용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장면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TV에 첼로를 하는 분이 딱 혼자 독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드레스 예쁜 거 막 입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나 저거 할래 그랬던 거죠. 옳았구나. 가자. 막 그걸 듣고 싶으셔서 어머니가 매일 틀어놓으신 거 아닐까요? 아, 저거 할래. 저거 할래. 드레스 예쁜 거 미소. 그래서 언제부턴가 악기를 사주시고 그냥 슬슬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뭐 1, 2년 늦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학년, 3, 4학년 때부터 네, 악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뭐 너무 못한다고 했으면 안 시키셨겠죠. 그냥 계속 이제 레슨을 받고 음악을 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아, 얘는 그래도 시킬만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여쭤봤거든요. 아니래요. 왜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저 어릴 때,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자식에 대한 이렇게 성향을 보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 그래서 어릴 때 유치원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주면 그때 막 10원, 20원. 그럼 나이가 나오나? 안 되는데. 그래서 잔뜩 사줘.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이렇게 하고 주면 저는 다 10명한테 나눠주고 저는 안 먹더래요. 그래서 아, 쟤 안 되겠구나. 사회생활은 큰일 안 되겠구나. 집중적으로 뭐 하나를 하는 걸 시켜야 되겠구나. 그때 엄마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피아노를 좀 하고 악기를 했죠. 어머님이 혹시 음악 쪽으로? 아니, 엄마가 음악 안 하셨고요. 엄마는 미대 나오셨고 미술 전공이세요. 어쨌든 그 예술 전공이시구나. 하셨는데 아니라고 자꾸 아니래요. 자꾸 아무것도 예술 쪽에 감각이 없는데 엄마가 노력해서 널 이렇게 엄마는 항상 그걸 강조해요. 어쨌든 엄마가 그래도 조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시게 된 건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음악을 시키거나 뭐 그게 미술일 수도 있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자식에게 네. 하라고 했을 때 뭐 순순하게 했다가도 어느 순간 뭐 싫어가지고 안 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뭐 반항하기도 하고 레슨에 안 가기도 해보고 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때가 네. 그래서 그런 때도 또 겪으셨는지 그런 시기도 겪으셨는지 그럼요. 그런 시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막 그냥 일방적으로 혼나는 느낌이어서 저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신 있게 안 하면 안 될까가 아니라 아, 안 할래 그냥 항상 찡찡찡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안 돼 해야 돼 한번 시작했으니까 예중이라도 봐보자 엄마의 소신 저희 엄마는 밀고 나가는 소신이셔서 항상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잡아주셔서 왔던 거고 근데 유학생활 때가 더 힘들었죠. 안 그래도 유학생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 짧게 하신 어떤 걸 봤는데 거기도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유학길에 오르셨죠? 그쵸. 예원 졸업하시고 네. 하자마자 15살, 그 달에 갔어요. 그 달에 네. 오스트리아 로 가셨잖아요. 네. 그때 진짜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 가셔서. 가서 힘든 거는 사실 첫 해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성격 내성적이어서 뭘 이렇게 스스로 뭘 하고 싶다. 뭘 어디 나갈래? 나 뭐 할래? 누구와는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어떤 애는 어떤 바로 나 이거 할래 나 이것도 할래 그러니까 되게 소신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아니 나는 안 해 나는 못 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메스터 클래스를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어 너 유학 올 거니? 거기 선생님이 어 너 유학 올 거면 나한테 올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건 무리야. 혼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섣불리 유학을 보낸다는 어른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낌상.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 결정을 저희 엄마 아빠 결정하시고 선생님이랑도 결정하셔서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한테로 간 거예요. 네. 가자 해서 졸업하자마자 간 거죠. 근데 첫 해는 힘든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뭐. 근데 이제 독일어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든 거를 한 3년 정도 되니까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도 조금 들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춘기가 아무래도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나 여기서 이거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때도 교수님 너무너무 무섭고 교수님이 매일매일 이 지옥이었어요 레슨을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해야 돼 말아야 돼? 집에 전화 엄마가 지금도 얘기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전화만 걸면 울어서 울기만 해. 말은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게 너무 싫으셨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어린 딸을 보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죠. 네, 핸드폰이 또 지하에 안 터지고 이러는 상황이어가지고 엄마가 지하에 있는 데를 안 가셨대요. 전화가 안 될까 봐. 어쨌든 그런 일이 계속 있다가 3년째가 됐는데 너무 향수병과 사춘기 모든 게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악기를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에 엄마 안 되겠어. 그만해야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죽겠어. 그렇게 됐더니 당근이 다음날 오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가 이렇게 지금 3년이나 했는데 이거 너 지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 그렇게 돼서 교수님이랑도 얘기 끝에 소질이 없는 거 아니니까 좀 며칠만 부모님이랑 여행을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싫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난 안 할래요.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그걸 선생님한테 대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느낌이. 그래서 아씨 안 되는데 여행을 다녀보래요. 너 분명히 이런 아이들 많고 한국 학생도 있고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한 3, 4일을 여행을 했어요. 근데 저도 예중 예원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악기를 놔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 4일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아마 그 뭐가 초조해. 안 하는 게 초조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고 뭐 해 주시고.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유, 안 되겠다. 내가 할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지금도 생각하면 내 자신이 그때도 계속 안 한다고 했으면 진짜 그때 이후로 악기를 못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많이 잡아줘서 지금 아직도 악기를 하고 내가 악기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근데 제 생에 원래 유학이란 없었거든요. 너무 겁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유학을 한 15년 이상을 유학을 그리고 동대학원도 갔었잖아요. 거기서 안 끝나고 안 끝나고 동대학원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필에는 한 줄이에요. 네. 그 수많은 그것도, 시간이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저희 엄마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인생에서 어머니를 빼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엄마 대학 그러니까 대학 졸업시험만 끝나면 집에 오자. 갑자기 결정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너무 욕심 죽도록 대학 시험을 끝냈어요. 그래도 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뭐 뭐라고는 안 하겠지. 정말 순식간에 짐을 싸서 그 다음날로 서울에 들어갔어요. 아, 네. 근데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이 대학교 2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을 한 학기를 그냥 선생님 자기 선생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면허도 따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놀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애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엄마 짐을 다시 그대로 싸자. 그대로 싸서 선생님한테 다시 그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아셨던 거. 네. 성향. 엄마가 그쵸? 너무 잘하는 거죠. 네. 엄마의 큰 그림이었어. 큰 그림. 그냥 두면 알아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민도 많았고. 맞아. 악기를 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약간 순간들을 이제 지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때랑 다르게 더 막 일찍 나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거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특별히 뭐 조금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 뭐 유학을 꼭 안 가더라도 혹은 유학을 간다면 뭐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내가 조금 더 먼저 활동을 해보고 공부를 해본 선배 선생님으로서 아 이런 점은 너네가 꼭 잘 생각하고 뭐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점을 꼭 마음에 새겨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있다면. 근데 요새 어린 아이들 유학 가는 아이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보면 뭐 가서 뭘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너무 영특하고 요새 아이들이 그래서 막 제가 뭐라고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아이들 케어를 너무 잘하셔서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도 자주 하시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 같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 가는 게 다 좋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네. 그리고 어쨌든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너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네. 네. 모두 유학한다고 100명이 유학 간다고 100명이 다 잘 풀리는 상황이 아니 저희 때는 전 정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조금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 본인이 스스로 자기한테 큰 그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이들 너무 영특해서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생각을 네. 많이.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아이 전 이거 할 거고요. 저거 할 거고요. 나중에 뭐가 될 거고요. 막 플랜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진짜 대단한 아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그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학생들에게. 뭐 요즘 아이들이 영특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눈앞에 닥친 거, 뭐 콩쿠르라든지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만 이제 일단은 급하니까 이 말씀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보니까 학생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댓글을 좀 한번 볼까요? 고은 언니 이렇게 말을 잘한다. 한나 씨가 댓글을 다셨네요. 멋있어요. 고은 언니 화이팅, 학콘 화이팅.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등장하시네요. 언니의 의리는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뭐 선생님 하트하트, 고은 쌤 하트하트, 뭐 이제 이런 댓글들도 좀 있고. 네. 그렇네요. 그 댓글 중에 질문이 저희가 드리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공통적으로 오늘 이 초대석에 초대되시는 분들에게 또 궁금하다고 보내주신 저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 두 개가 뭐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보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작곡가. 근데 제가 요새 조금 빠진 네. 쇼팽의 그 뭐죠? 갑자기 이거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나시더라고. 저 저번에도 그랬어요. 네. 기습 질문. 이게 제일 쉬운 질문 같은데. 왜냐면 하나만을 하니까. 쇼팽을 들으면서 되게 와닿는다고 올해 처음 느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첼로의 곡이 아니라 네. 피아노 들으면서도. 네. 그래서 다시 새삼 쇼팽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곡도 막 이것저것 들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요새 조금 느낌이 있는 쇼팽. 그리고 또 질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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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작품? 그래서 쇼팽의 그 블리한테 그 첼로 아, 네, 네, 네. 그거가 곡도 한번 여기에 넣어볼까라고 마지막 리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첼리스트 중에 그 트루스 뮬크라고 네네네 그분의 노르웨이 네, 첼리스트 그분의 그 쇼팽의 블리한테 들으면요 여기가 너무 막 너무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내시는 거랑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들으면서 해볼까 했다가 너무 잘하시니까 그걸 듣고 그걸 뺐어요. 제가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아, 좀 찾아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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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참 전에 댓글 중에 저희 박창수 선생님께서 남기신 댓글 있잖아요. 네.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집에 있는 동생을 가르치면서 소환하셨는데 가끔 소환해서 네. 집에 있는 그분이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동생분이 지금 그 가수 박봄 씨
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박창수 선생님이 이게 궁금하시대요. 동생과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고 계신데 장점도 단점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점이 더 많아. 단점이 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분명 저희만 단점이 많다고 할 거예요. 네. 분명히. 근데 사실 동생도 첼로를 하고 플룻도 해보고 아 그래요? 악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악기를 하고 몇 시간씩 막 죽어라 연습하는 거를 못하겠다고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 시간 내내 같은 부분을 연습하는 거를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듣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안 되겠어 난 안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노래하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혼자 나가서 노래를 막 하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막 혼자 대표로 나가서 노래하고 이런 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이는 걸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항상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클래식 악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동생이 이제 섣불리 그걸 하겠다고 말을 못했죠. 그러고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먼저 유학을 가서 이제 노래를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사실 부모님 반대하셨어요. 저 때문이래요. 지금 자꾸 얘기가 저 때문이라고 제가 클래식 악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장점은 저는 어쨌든 저도 동생을 보고 느끼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음악이지만 장르는 다르지만 어쨌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노력은 진짜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하는 거는 진짜 보고 배울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동생을 봤을 때 몇 년 전에 조금 한참 됐죠. 같은 그러니까 동생의 그룹의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각자의 뭐 개성을 맞춰서 무대를 꾸미는 거였는데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이 웃겼어요. 아 진짜 얘가 노래를 열심히 했구나.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걸 보면서 아, 나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연주할 때마다 항상 동생을 부르는 이유도 봐라. 나도 좀 봐봐라. 어릴 때부터 너무 봤으니까 이제 좀 지겨워할 때도 있어요 동생이.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여기 노래 그 녹음한 거를 네. 작년이네요. 앨범 나온 거. 거기 같이 녹음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근데 영상 하나를 찍는데 동생이 막 찍, 그러니까 같이 찍다가 저는 이제 계속 같은 부분 연주하잖아요. 앞부분 네. 나오고 울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울어? 창피하게 왜 울어? 내가 뭐 그랬더니 언니 소리가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창피하게 이러지. 언니가 또 강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동생한테 힘을 얻는 부분도 많고. 네. 예. 또 단점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단점 없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쨌든 완전 전통 클래식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많이 콜라보도 하고 하지만 좀 시선들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동생인데 뭐 어쩌겠어요. 서로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그러기도 하세요. 뭔가 그럼요. 공연도 그럼요. 항상 공연하시면 동생분이 네.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네. 그 녹음하면 그냥 그러니까 대충 녹음 한번 하잖아요. 처음 녹음하자마자 들려줘요 항상. 언니 이 노래는 어때? 언니 이건 어때? 사진 찍으면 언니 이건 어때?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이건 옷이 이상해. 이건 뭐가 이상해.
맞아요. 그건 네. 친구들은 서로 그렇게 맞아. 말 못 해주거든요. 진짜 피를 나눈 형제자매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뭐. 근데 그러니까 막 제가 몸으로 느끼는 단점은 사실 막 그렇게 큰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못 해요. 아무래도 두 분이 서로 장르가 또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주고받는 그런 자극들이 더 좋을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끌어들이셔도 그런 장점들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또 얘기를 하면서 네, 드네요.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았는데 네. 뭐 시간 관계상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이 질문은 꼭 빼놓지 말고 하자라고 생각했었던 질문인데 제가 할까요? 별표 쳐놨는데 네, 네. 별표 치신 분이 하시죠. 네. 앞으로의 계획 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목표가 있다면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사실 연주가 취소가 많이 안 됐으면 이미 많은 연주를 하고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도 있었어요. 사실 여기 4월 20일 연주 그리고 사실 예술전당 독주회도 있고요. 좀 굵직한 연주들이 있었는데 앞에 조금 취소가 되고 이것도 저한테는 굵직한 연주였는데 취소가 되고 그래서 독주회도 있고요. 앞으로 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그러고 싶은데 좀 사실 지금 요새가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힘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항상 뭘 하든 무슨 일이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고 우리의 발목을 다 잡아버린 코로나네요. 네. 정말 네. 모든 게 다 하반기로 옮겨져가지고요. 하반기가 너무 바쁘실 그러니까요. 것 같네요. 네. 학교도 그렇고 다 아직 계약도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뭐가 그러니까 다 자꾸 뒤로만 밀리지 딱 정해진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어수선한 상태? 네. 붕 뜬 상태? 네. 저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저희 다 같은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뭐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상반기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좀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했지만 그런 계획들이 꼭 그 하반기 혹은 그 이후에 다 실행에 옮겨져서 네. 좀 선보여질 수 있었으면 실행에 옮겨져서 또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또 체크한 네. 또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저희 하우스 콘서트 첼로 시리즈도 저희 굉장히 기다린 시리즈였는데 그것도 꼭 하반기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민하셨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거를 보실지 저희 꼭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4월 달에 있는 첼로 시리즈를 앞두고 저희가 지난주에 박유신 씨 그리고 오늘 박고은 씨 첼로 시리즈의 주인공들이었는데 네. 좀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달 공연은 좀 진행하기 어렵게 됐지만 하반기에 꼭 모셔서 또 오늘의 이야기들을 다시 또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소시문감 초대석은 4월 2일 날 네. 초대석으로 또 진행하게 되죠. 네, 플루티스트 조성현 씨가 네. 나오셔서 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네. 예정입니다. 네, 그 네. 시간도 또 많이 기다려주시고 네.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강선의 한진이 그리고 박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